Hey guys, it's Sam here. Welcome back to the channel. Today we got some more Twice Force and some more Dubu as we got Dayun Free number 2. Let's get it. I heard this place is very popular. Where is she at? Is this like a cafe or something? 아니 저 혼자 온 적은 처음이라. She's too precious, dude. 부끄럽네, 좀. 팬케이크, 샐러드. 그렇다면 저는 치킨, 파스타, 샐러드. Pancakes. 저 원래 아이스 초코를 Unless you can get waffles. 마시는데. 아! Is 네. iced what? 저는 원래 아이스 초코를 마시는데. Like 아! an iced mocha or? 아를 만들러. 안녕하세요. 여기서 제가 커피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진짜. 커피를 제가 직접 만드는 거. 우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Okay, you gotta grind. Yeah. 부드럽다. 네. 힘 줘서 세게 누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Yeah, you gotta give good pressure. 우와, 힘 좋다. 와. 감사합니다. Did she tamp it? She's so happy. Metal table.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직접 만드니까. Cause I made it, yeah, of course. Everything always tastes better when you do it yourself. 이 필카는 제가 작년 생일 때 선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서랍에 고이 모셔놨다가 이거를 특별한 날 쓰고 싶어서 오늘 1년 만에 꺼냈습니다. 요거는 팬분께서 선물해 주신 건데 이거는 제가 필 스페셜 활동 때 보이나? 보여요? 이거는 모엠모 때 여기 있는 7 다현은 저희 멤버가 9명이잖아요 근데 나이 순서대로 하면은 제가 7번째거든요 7 다현도 되고 제가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서 I mean, I kind of like the number 7. My number is 17, so... 좋은 날이기도 하고 I'm on 7-7, okay. 딱 3년 후에 7월 7일에 트와이스가 확정된 날이기도 해서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숫자라 okay, okay. 이렇게 팬분께서 7 My number was 17, but that number since I was in T-ball. 예쁘게 붙이고 왔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아예 한 장도 안 썼어요. 진짜 완전 새 거. It's brand new. I haven't used it yet. Cheese! 오늘 사진 많이 찍어야지. 나왔다! 음식 나왔다! 감사합니다. 짜란! 치킨 샐러드고요. 이거는 콘스프. 잘 먹겠습니다. 진짜 옥수수 맛! 제가 이렇게 야외에서 혼자 이렇게 먹는 거 진짜 처음이거든요. 집에서는 혼자 뭐 가끔 하긴 하는데 Just hold by the mic. 세 끼는 다 안 먹고요. Me either. 한 끼? 한 끼에서 두 끼? 중간중간 뭐 간식 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아침을 꼭 챙겨 먹고요. 그날 쉰다 그러면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늦게 일어난 날에는 한 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저녁형이에요. Same. 들어서 It's currently 4 in the morning and I'm recording.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트와이스에서 유일한 ISFJ. 저도 맨날 사람들이 다현아 너 MBTI 뭐야? 그러면은 검색해서 아, 잠시만 그 트와이스 다현 MBTI 검색해가지고 이제는 외웠어요. 하도 검색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현 언니한테 언니랑 나랑 공통점이 뭐가 있지? 아 뭐 O형이고 성격 급한 거랑 또 MBTI 같잖아 Impatient. 이랬는데 언니가 최근에 바뀌었대요. ISFJ에서 P로 그래서 제가 유일한 친구가 갑자기 바다를 가자고 한다. 1박 2일 아니죠. 하루? 당일치기? 어디로요? 멀리? 뭐 부산? 동해로요? 그럼 거기서 얼만큼 있을 거예요? 뭐 바다 가는 거 오케이. 오케이인데 친구가 운전할 줄 알아요? 근데 뭐 어느 정도 계획은 있어야 되겠죠? 뭐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올 건지 다음날 친구의 약속은 있는지
메모장에 미리 다 정리해놔야 되고 몇 시에 언제 이동하고 뭘 하고 이런 거 꼭 정리를 꼭 해야 돼요. 쯔위? 그 텐션이 평소에는 제가 막 하이 텐션이 아니라 조금 좀 조용하고 좀 잔잔한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부분이 쯔위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데뷔하고 뭔가 제대로 취미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부터 조금 찾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그 미술 She's talking about this on her date with 미술 Jungi. 배웠어요. 보여드릴까요? 보여요? 이렇게 한번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빨리 또 배우러 가고 싶죠. 밖에 잘 돌아다니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야외로 이렇게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Outfit change, okay? 오늘 제대로 꽃구경을 못했거든요. 오늘 제대로 꽃구경하고 갑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걷는 거.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즐기다 가야겠다, 오늘 이 착장을 입길 잘했어요. 이 바지가 깔맞춤이에요. I call Richie. The thing is, like, she would actually, like, 아, 귀여워. Not only would she do it, she just did it. Like, that's how she just walks down the street, 안녕. You know, just having fun. 안녕. 아이 신났어. 이름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마누라. 아이고 신났죠. 어이구. Somebody wants to give me attention. Attention. 신기하래요? 애기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마누라. 아이고 귀여워. 왜 강아지만 보면 이렇게 목소리가 하이텐션이 되는 거 모르겠어. 이리 와봐. 마누라. 아이고 이뻐. 마누라. 너 우리 집에 갈래? 어떻게 이렇게 이뻐? 아이고. 어, 사진 찍는 건가? 마누라, 우리 사진 찍자. 여기 보세요. 마누라. 여기. 마누라. 짠. 뭐로 할까? 이걸로 이렇게 붙여야겠다. 이랑 당신만을 사랑해요. Don't tell Artie. 당신만을. 아니 강아지가 아리처럼 하해가지고 He's as white as Artie. 마음이 가네요. 아리 생각이 많이 나네. 이번엔 여기를 가보려고요. 사진 찍는데 이걸로. 옛날에 멤버들이랑도 찍어보고 친구랑도 찍어봤는데 혼자 오는 거 진짜 처음이에요. Fat stack of cash. 어 나왔다. 오케이, 두부. 두부. That's definitely one of her signatures, right? Like, oh my god. 아, 끝났어. 아, 아쉬워. 네, 골라볼까요? 요거. 요거랑 어, 이거랑 치명적인 거 하나. This looks fatal. 너무 재밌다. Looks fatal. Let's do this one. 진짜 이렇게 다니는 Let's just kill once, right? Yeah. 아, 따뜻해. 예. 예! Yo, check out those pants though with the fade on the bottom. Okay. 와, 예쁘다. 저도 최근에 그 쯔위랑 도자기 만들었거든요. 약간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와 이뻐. SNS에서 핫한. 이것도 이 거울도 핫한. 아 이거 옛날에 되게 많이 했는데. 아우. 이렇게 보면 맞아. 느낌이 또 달라요.
안녕하세요.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아, 네, 맞아요. 냄새 너무 좋아. 빵 냄새. 와. 포장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맛있겠다. 더 맛있고 이쪽에는 네. 유자 맛으로 들어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like a chocolate wafer or something? She's like, oh yeah, this is it though. This is it right here. 큰일 났어요. 원래 집 밖으로 원래 잘 안 나가는데 오늘을 계기로 너무 재밌는데 혼자 다니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I don't like this music at the end though, you know? Like that She's too fucking cute and cool, man. Like let's just be real, right? Like she's too cute and too fucking cool. This is cool. So she had a little, you know, I guess lunch date with herself. You know, ate and whatnot, and then, you know, did a little shopping, took some pictures, quote unquote fatal picture as well, she says. But it's cool, man. I love seeing like solo content stuff like this, just seeing them kind of out doing their own thing. It's really cool. But let me know what you guys thought about this one. Thanks for sticking around to the end. Cheers to you guys, and we'll see y'all in the next one.